첫 솔로 앨범 스페이스 앨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공개했는데 안에 이런 순간 긴장을 나누고 이렇게 가까이서 팬들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혼자 봐서 태웅이 부를까요? 이렇게 할 때도 저 같잖아요. 오라 해서 바로 갖고 가요. 얘도 오라면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입하지 않으셔도 될까요? 그냥 가볍게 그냥 드라마 보듯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봐주십시오. 재밌게. 재미없으면 좀 하시고. 그냥 뭐 사실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앨범이라는 걸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잖아요.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지를 공개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니까 사실 뭐 남들이 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네 이런 거는 아주 필요 없고요. 네, 여러분만 그냥 아 얘가 그래도 되게 재밌게 열심히 했구나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와서 굳이 잘 봤냐고 물어보는 건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보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만 보면 맞죠? 몇 층으로 갑니까? 4층. 영화를 보신 거죠, 지금? 한 명씩 발표시켜야겠다. 저희 아직 내려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? 들어가요? 목소리 들어가나요? 네!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는 문은 뒤쪽에 있고요. 안전하게 나. 비상시에는 이런 거 아니야? 네, 여러분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? 네!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좀 부담스러운데요?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서 하는 거예요, 저? 네! 네, 안녕하세요. 지민입니다. 여러분, 지금 그 영화 보고 계셨던 거예요? 네! 재밌으셨어요? 맞아요, 오늘 좀 유난 떨러 왔어요. 아, 오늘 이게 또 위버스에 또 생중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은 아닌데. 제가 아 사실 그런 거죠. 뭐 그냥 이거 명분 삼아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 볼 기회가 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네.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오늘 대본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, 여러분? 재밌었어요? 네. 뭐가 감동이었어요? 네.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? 저도 같이 봤잖아요. 네. 막 감동적이지 않은데. 고생한 게 편지. 얼굴에 울었어요. 감사합니다. 제일 좋아하는 챌린지요? 치킨 챌린지. 챌린지를 해달라고요? 네. 결국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고 싶은 거였네요. 계속.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다. 귀미채리요? 네. 그거 다 까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노래가 뭐였더라? 사빠뜨. 뭐였지? 네, 뭐. 아, 여러분들 그럼 불러주세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뭐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
이거 맞아요? 네! 오케이. 한 번 더! 한 번 더 하라고요? 네, 한 번 더! 자, 한 번 더 가자.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?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. 서로의 마음이 어떨지 말이에요. 어때, 이거 괜찮아요? 네. 이걸로 해볼까요? 네. 이거 또 어떻게 하는 거지?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이게 너무 어렵다. 와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주인 누구예요 이거? 여기 계시네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좀 그렇죠? 여기 아까 그렇죠?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무례했다.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불러보라고 한 건 좀 죄송합니다. 제가 감히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뭐야? 그치, 우리는 흔한 스토리가 아니지. 나도 사랑한다! 사랑해요. 한 번 더 찍을게요. 자, 여러분, 저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.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요, 그러면은. 알겠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잘해서 안 일어날 거죠? 네! 알았어요.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서 갈게요.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재밌다. 편지요? 네! 어디 불러줄까요? 다 불러달라고요? 첫 소절 원래 거 불러볼까 그러면은? 네! 어떤 말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할지 서툴기만 하네요. 에코. 춤도 춰주세요. 에코. 춤도 춰줘요? 네. 그렇지 않도록 아무리 생각해. 네. 네? 라이크 크레이지 해달라고요? 싫어요. 세미프리 해달라고요? 여기서요? 우리 아미들 언제 철들라나. 자, 이제 저 갈게요. 네,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이 순간이 매일매일 새롭고 소중합니다.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더 오래오래 재밌는 거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곡을 열심히 만들어서 언젠가는 콘서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시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볼게요.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내 마음대로 했다. 괜찮았습니까? 반응이 좋았습니까? 전 너무 재밌었고 이 옷은 허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더운데요? 예뻐서 입었는데 진짜 덥던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봅시다.